여러분,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기본서 보시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 35페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정 조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제6절. 자, 이 파트를 잘 이해해 두셔야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접근해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해를 잘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 전 시간에 가볍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행정청이라 하고요. 이자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용어를 먼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죠. 그래,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행정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행정청의 조직, 행정부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냥 국가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해도 막연하죠. 그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여러 가지 우리 관계 법률에 의해서 이자들이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법에 근거하여 무슨 장관이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했다. 그래, 국가란 건 이런 자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도 뭐 여러 가지 청장이 있어요. 뭐 산림청장.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고하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그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주었다. 그러면 넓을 광자에서 광역이란 말 써요.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줍니다. 이걸 기초자치단체라 해요. 그래, 이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이때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 도 이렇게 표현해요.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있겠죠? 그 장을 지방자치단체 장이라 합니다. 시, 도를 책임지는 장을 시도사라 하고, 시, 군, 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이렇게 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그 35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조직도 해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부처 장관 해서 이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를. 그래, 이 정부도요, 크게 중앙정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정부, 그리고 이 중앙정부를 구사하고 있는 이 자들을, 중앙정부를 구사하고 있는 이 자들을 우리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여섯 가지 법률이 있었죠.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었죠. 이 여섯 가지 법률에 나오는 그런 중앙정부는 누가 주로 나오느냐? 장관들이 나와서 해요. 장관. 이 장관이 하면 국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장관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서 18명이 있어요. 18명. 이 18명인 장관인데, 이런 장관들 명칭을 거기다 다 써놨죠. 35페이지. 쭉 써놨습니다. 이 18명이 있는데, 이 18명 중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어떠한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냐? 국토를 책임지는 부세 장관,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공법에서는요, 이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을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이 몇 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 바다인 공유수 및 다 지정하게 되는 그런 구역으로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리 공법에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부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장은 이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경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 내에는 바로 환경이 존재하겠죠. 뭐 자연환경 등등등 이런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좀 나옵니다.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인데요. 농지를 또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과거는 농림부 그랬는데 용어 좀 길게. 거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나와있죠. 그래서 이 장관 중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이분이 또 우리 공법에서 나와요. 농업, 임업, 축산업. 그 식품을 관장하는 부가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좀 몇 번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 장관이 좀 몇 번 나옵니다. 부동산법 여섯 가지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장관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이 국토 안에서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부서가 있죠. 그가 어딜까요? 그곳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 공법에 몇 번 나와요. 거기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35페이지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국방부 장관에다 줄 거 동그라미 쳐보고 행정안전부장한테 동그라미 쳐보고 밑에 농림축산식품장한테 동그라미 환경부장한테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장한테 동그라미
해양수산부장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있죠. 그것도 한번 체크.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 체크. 이 정도를 좀 봐두세요. 이런 장관 이름도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장관들을 좀 눈여보셔라.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환경부 장관, 이 정도, 뭐 교육부 장관, 문화관광체육,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장관 정도는 눈으로 좀 콕콕 찍어서 미리 익숙하게 해 두실 것. 나머지 장관은 나눠클. 우리 공법에 등장하는 그런 장관들이니까. 아시겠죠? 이 장관들, 주로 어떠한 장관이 가장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많이 나오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분들은 몇 번 나오고 끝납니다. 이 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미리 눈으로 콕콕 찍어 놓으실 거.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법에 근거하여 국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때에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내용 중에 환경 분야의 내용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또 교육 분야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또 국방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연관이 될수 있겠죠. 그럴 때는 미리 그쪽 장하고 협의합니다. 그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고. 이 장관하고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중앙이 들어갔다 하면 장관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중앙정부를 구사하고 있는 장관. 그 장하고 미리 협의한다, 이렇게. 이 공법을 하다 보면 중앙 행정기관장들이 계속 용어가 나온대요. 중앙 행정기관장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한다, 법에 근거해서 그때는 다른 부서 장관하고 미리 협의하죠. 이걸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또 이 뭐 도의사, 경기도 도의사가 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권한과 관련된 어떤 환경 분야가 있다. 그다음에 뭐 교육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장하고 또 협의하겠죠. 뭐 교육감이라든가 경기도 교육감. 또 지방관서, 지방환경관서 장 이런 자들, 그런 다른 그런 기관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행정 기관장이라고. 기관장과 미리 협의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 관계 행정 기관장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장들. 중앙행정기관을 장하면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이다. 이 용어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교재 보시면 35페이지 우리나라 행정조직도, 행정조직도 이 말은 행정청의 조직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청. 그래, 행정부 조직도다. 행정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정부 조직도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으로서 밑에 18명이 쫙 있죠. 이 18명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그것도 이해 두시고, 그 장관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 문화체육, 그 관광부 장관.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콕콕 찍어 놓을 거예요. 다른 부서 장관은 일단 나눠 놓고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꼭 눈으로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 있죠? 지방정부는 바로 시도하고 시군구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쪽 장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시도가 있다. 그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시도사라 한다. 시도사, 여기요. 대한민국의 국토대회는, 남쪽에 있는 국토대회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시도가 17개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좀 이해하고 들어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시도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 자료가 또 나오죠. 몇 페이지냐면은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27페이지 보면 제가 지도를 넣어놨죠. 17개 시도 지도 해가지고요. 이게 공법을 공부할 수 있는 눈에 그려져야 돼요. 눈에. 그래야 공법을 이해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27페이지 보면 17개 시도가 있다. 어떤 게 있냐? 첫째, 특별시가 하나 있다. 자, 이 시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17개가 있다고 그랬죠? 17개. 그래, 17개인지요. 특별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가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요. 그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도가 있죠. 도는 8도가 있죠. 그래서 총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1개, 1개, 6개, 1개 해서 총 17개가 보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법 공부할 때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뒤집어지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 특별시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 그 지역명인 고유명사는 생략합니다. 법 만들 때. 그래서 특별시 하면 서울을 의미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대한민국에 특별시 하나 있다. 지금 서울 특별시 인구를 보면 1000만이 무너졌죠. 원래 1000만 이상이어가지고 서울 특별시 그랬는데 1000만이 무너졌습니다. 왜? 집값이 몽땅 폭등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바로 살 수가 없어서 경기도 다 나가버렸죠. 경기도 31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리 이사 나가가지고 경기도 인구는 증가한 반면 서울 특별시 인구는 감소해서 지금 900만 약간 넘었죠. 1000만 안 되고요. 자, 그래 아무튼 서울 특별시를 의미한다. 특별시 하면 대한민국 하나 있다. 어디냐? 서울이다. 광역시는 넓은광자, 지역력자, 넓은 지역에 바로 자치권을 두고 있는 그런 광역시로서 이 광역시가 되려면은 법적으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정부로부터 광역시로 승격을 받아야만이 광역시가 돼요. 지금 이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6개 있습니다. 뭐 인구 100만 명 이상인다 하여 무조건 광역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명 이상이어도 아직 광역시로서 승격이 안 된 그런 시도 있어요. 어디냐?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아직 광역시가 안 된 그런 시. 바로 저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고향시, 그 다음에 수원시,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그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이 네 군데가
그겁니다. 수원시, 용인시, 고향시, 창원시 여기는 100만 명 이상인데 아직 광역시로 승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특례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특례시. 그건 몰라도 되겠어요. 아무튼 광역시는 대한민국 6개 있는데 6개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6개가 거기 써졌죠. 광역시는 거기 부산, 대구, 인천, 강주, 그 다음에 대전, 울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깨뚫고 계셔야 돼요. 야, 광역시 어디냐 그러면 따닥 나와야 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딱 머리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자치는 어디를 말하냐? 세종을 말합니다. 세종. 세종의 인구가 몇 명 되진 않아요. 아직 40만 됐고 약간 30만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중앙부처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로서 바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자, 이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하느냐? 제주도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 우리 부동산공법 공부할 때에 특별자치가 나왔다 하면 세종을 말한다. 특별자치도 나왔다 하면 제주도를 말한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 이 도는 팔도다. 이렇게. 팔도. 거기 써졌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렇게 써졌죠? 자, 그래서 팔도다. 팔도는, 자,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강원도, 전라, 남북도. 총 8가지가 있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것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도 이걸 광역자치단체라 하는데 그 대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랍니다. 이걸 쓸 때마다 바로 다 쓰면 길어지죠. 그래서 편의상 이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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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따서 약자로 시도를 한다. 시하고 점 찍고 가운데다 점 찍고 도가 나면 도하고 급이 같은 시니까 광역자치단체다. 시도 하면 17개가 있다. 이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대장을 시도사한다. 그래, 시도사하면 몇 명이 포함될까요? 17명. 오늘, 전국에 시도사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참가하게 됩니까? 17명.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도 내에는 이 팔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있어요. 시군. 시군. 그리고 여기요. 6대 광역시 있죠. 6대 광역시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주로 있습니다. 구. 이 구를 자치구라 해요. 자치구. 그리고 광역시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어요. 군. 군. 이 군은 광역시 안에도 팔도 안에도 있다. 인천 광역시 있죠? 인천 광역시 안에 옹진군 광하구 있죠. 뭐 자치구인 뭐 부평구 등등등 계양구 등등 많죠. 이런 구뿐만 아니라 군이 있어요. 부산 광역시에도 기장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울산 광역시도 울주군이 있죠. 그리고 대구 광역시에도 달성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시 안에도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치구는 광역시 안에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도 있죠.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25개 있습니다. 뭐요? 용산구, 뭐 노원구, 뭐 또 서초구, 뭐 송파구 이런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라 합니다.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 한다. 이 기초자치단체가 됐던 광역자치단체가 됐던 그 장들은 시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런 장들은 그 시도민들이 시군구
구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가지고 장을 뽑죠. 그래서 이 선출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선출직의 임기는 4년이다. 시도사, 시장수, 자치구청장은 임기가 4년이죠. 대통령 5년이지만.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27페이지 보면 지도가 있죠. 그 지도를 보는데요. 그 지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국토의 모양새가 17개 시도가 있고 그 시도에는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있더라. 그리고 말이죠. 이 도는 8도가 있다더라. 8도. 8도 이름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 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있다더라. 그 시와 군의 책임자가 시장이 될 것이고 군수가 될 것이다. 도의 책임자는 도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요. 이 세종특별자치시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없다는 거. 시군과 없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특별자치시 세종이죠. 특별자치도 제도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이 27페이지 지도를 보면은 제주도가 보이죠? 제주도에 보면 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권이 없어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두고 있는 행정시에 불과하고 이런 행정시의 시장은 선출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게 아니라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명직에 불과해요. 그걸 좀 이해 두셔야 돼요. 임명직에 해당하는 시장은 두 명밖에 없어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 여기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는 바로 다 선출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출. 임명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행정편의로 그냥 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임명직에 불과하지 선출직이 아니다. 이두시고. 자, 그 지도는 그런 식으로 좀 꼭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시군과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2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28페이지 보면 기본서, 거기 행정구역 해가지고요. 전국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써놨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광역시. 광역시가 6개 있다고 그랬죠?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에는 지역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광역시 하면 6개가 떠올라야 되고 특별시 하면 서울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가 나오면 세종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자치도 나오면 제주도를 말한다 이렇게 딱딱 떠올라야 돼요. 28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 인구수는 참고로 작년도 인구수를 기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용이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울 특별시 인구가 950만에 불과하죠. 부산부터 울산 광역시까지는 다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정부로부터 광역시로 승격을 받았으니까 광역시가 돼요. 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는 인구가 38만 명 이렇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는 67만 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알아주시고요. 8도가 있죠. 경기도부터 경상남도까지 있는데 앞으로 도 하면 8도가 떠올라야 된다. 인구수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행정구의 이름은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심화해 가지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좀 이해를 할 게 있어요. 3조에 보면 3조 2항에 특별시. 특별시 어디다? 서울. 광역시는 6개 있다고 그랬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특별자치는 세종. 도는 8도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다. 이렇게 특별시, 광시, 특별시, 도, 특별시. 너무 기니까 약적으로 시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8도 내에는 기초자치시를 둡니다. 그리고 구는 광역시에도 둘 수 있죠. 그리고 도에도 둘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 보면 자치구 있죠. 자치구는 그 구청장을 구민들이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자치로 구를 운영합니다. 이런 자치구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안에도 둘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세종특별자치는 인구가 38만 명에 불과하니까 별도로 자치구를 둘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자치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이 구가 나면 자치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치구는 현행 어디에 있느냐, 6대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안에 자치구가 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 하면 서울특별시 25명 자치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자, 다시 한번 자치구는 어디에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그 내용 기본서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9페이지 보면은 서울특별시 해가지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있다. 25개의 자치구가 쫙 보이죠? 참고로 보시고. 이건 참고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광역시 안에 부산, 대구, 대전 다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그런 자치구가 쫙 보이죠? 근데 부산 광역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자치구니 저 기장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산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장군이라는 그런 기장군도 있죠. 이 군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지역의 주된 특성이 농촌, 어촌, 산촌 이런 특성이 아직도 강하다. 농촌 특성을 그대로, 어촌 특성을 그대로, 산촌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붙일 때요 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장군이라는 그런 행정구역은 바로 그 주된 지역적 특성이 어촌 냄새, 농촌 냄새, 산촌 냄새가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는 자치구만 있지 자치구는 없죠.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기초자치단이 자치구가 있고 자치군도 있죠.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부평구, 계양구 쭉 있죠. 근데 강화군이 있다, 옹진군이 있다. 그래 이 광역시 안에는 이와 같이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군도 있다.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인천광역시 안에 강화군, 옹진군을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은 아직도 무슨 냄새가 강하다? 농촌, 어촌, 뭐 산촌 냄새가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자치구는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구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울산광역시에도 중구부터 시작해서 북구에서 이런 자치구가 있는 반면 아직도 울주군이 있죠.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은 어떤 냄새가 강하다? 농어촌 냄새. 강조하시는 구가 바로 있고 구는 없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있고 이 광역자치단체 내에 자치구, 그리고 자치군, 자치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해 두시고 30회 보십시다. 30회 보면 행정구로서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 수원시가 있죠. 수원시 인구를 봐볼까요?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약 118만 명, 118만 상당히 많죠. 100만 명을 초과했다 해도 아직 광역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수원시라든가
그 한 장 넘어서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32페 보면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2022년 1월 13일 개정했는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래도 아직 광역시 승격이 안된 그런 시네 가지 있어요. 거기 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네 간데는요. 광역시라는 말안 씁니다. 그냥 시는 시인데 편의상 100만 명 이상이니까 특례시 이렇게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는 좀해 두십시다. 자, 그리고 다시 30페이지 가셔가지고 30페이지 보시면 이 수원시가 바로 여기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입니다. 경기도가 있다, 그 밑에 수원시가 있다. 근데 수원시는 118만 명인 그런 시죠. 이런 8도 내에 기초자치단체인 시라든가 군이 있다. 이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적으로 대도시랍니다. 이 용어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8도 내에 기초자치시가 있다. 그 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있을 것이고 50만 미만의 시가 있을 것인데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 대도시의 시장을 뭐라 할까? 대도시장. 이건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시의 대장이 시장인데 이 시장 할때이 시장에는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이런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도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이다 이거죠. 이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하고 그 장을 대도시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50만이 안된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 그 장을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시장하면 대도시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까지 포함하겠죠. 시장하면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포함해요. 대도시장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제외된다. 이것도 이해 두셔야 돼요. 이 대도시는요, 인구 50만 이상 이런 대도시. 아까 이 대도시 중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가 있다. 네 가지 있었죠. 수원시, 그다음에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이 시를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 이렇게 용어를 써요. 공법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은. 근데 이건 꼭 알아주셔야 돼요. 대도시 뜻 알아두세요. 대도시장 뜻 알아두세요. 이 대도시에는요, 행정편의적으로 구를 둘 수가 있어요. 이 구는 행정편의로 두고 있으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되어 있는 이 구, 6대 광역시에 있는 이 구는 자치권을 인정하니까 자치구라 한다 했죠? 이 자치구의 대장을 자치구청장을 합니다. 이 자치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임명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은 똑같아요. 근데 이 대도시 안에는 행정편으로 구를 쪼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정구를 합니다. 이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구민들이 선출을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이 대도시장이 있다. 대도시장이 임명해서 자기의 뭐 친구라든가 선거 운동할 때 도와줬던 뭐 후배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그런 자들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하나 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이 아니라는 거.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하면 이 행정구 구청장은 아니다. 자치구청장을 의미한다. 이걸 꼭 이해해 두세요. 거기 보시면 30페이지 기본 서합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경기도 수원시가 118만이다. 그래 이런 시는 대도시면서 특례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대도시에는 행정구로서 구를 둘 수가 있기에 구를 두고 있죠. 수원시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영통구 네 개의 행정구가 있네요. 이런 구청장은 임명직이다,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이런 행정구 구청장은 우리 공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접할 건데 그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남시도 인구 93만이니까 대도시죠. 그래 대도시니까 행정구를 둘 수 있어요. 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 그 분당구 이렇게 두고 있죠. 이런 구는 행정구라. 이런 행정구는 성남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의정부시는 46만이니까 대도시 아니죠. 그러니까 구가 행정구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대도시죠. 55만이니까. 자, 그래서 행정편의로 행정구로서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두고 있죠. 부천시도 80만이니까 대도시여서 바로 구를 둘 수 있는데 그 구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고요. 자, 그래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둘 것은 8도 되어 있는 그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냐? 대도시. 그 장을 뭐라고 하냐? 대도시장. 이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그런 시로서 아직 광역시가 아닌 시를 뭐라고 하냐? 특례시. 특례시는 4개 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있다. 이런 대도시에는 행정편의로 행정구를 둘 수 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누가? 대도시장이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킨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청장은 그런 행정구의 구청장은 나오지 않는다. 바로 구민들의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자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치구청장은 지금 어디에만 있느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해 두실 것.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은, 자, 행정구역 중 거기 8도가 보이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쭉 8도가 나오죠. 8도. 자, 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이런 시는 기초자치시죠. 그 시장도 선거를 통해서 뽑겠죠. 그 시장은 대도시가 아니죠. 29만, 뭐 30만, 22만이니까 이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죠. 청주시는 85만이죠. 그래서 대도시가 되죠. 대도시니까 바로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상당구, 흥덕구, 창원구, 서원구 이런 구청장은 임명직이다,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청장 그런 구청장을 의미한 거 아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 천안시가 있죠. 66만이니까 인구가 대도시가 있죠. 대도시죠. 그러니까 행정을 둘 수 있는 거죠.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아산시는 인구 33만이니까 대도시 아니죠. 그래서 구가 없죠. 행정구를 두지 않습니다. 자, 전라북도 전주시도 인구 66만에서 대도시가 돼서 덕진구 완산구라는 행정구를 두고 있죠. 포항시 역시 50만에서 대도시네. 그래서 남구 북구라는 행정구를 두고 있네요. 창원시 인구 103만 명이네요. 그래서 대도시면서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특례시죠. 그리고 행정구를 다섯 개를 두고 있나요?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합포구, 마산 해운구, 진해구 이렇게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김해시는 54만 대도시죠. 그러나 행정구는 두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기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